뭐 드시나? 일어나자마자 사탕. 일어날 때쯤부터 속이 막 쓰려요. 뭘 먹어야 이게 진정이 되는데 이게 오래 안 가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배고플 때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처럼 미스거린 게 쓰린 거구나. 대단하세요 진짜. 약간 숙취 같지 않아요? 저는 술병 난 것처럼 힘들었어요. 네, 5바이트 쏠리고 숙취가 10달 동안 계속된다. 소맥이 아니면 그냥 소주, 양주 이쪽에 와인 먹고 맥주 먹고 막걸리 먹고 포탈. 그리고 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출근하면 막 피곤하고 피곤하고 막 지치고 풀 약간 깰라 그럴 때 두통 오는 거? 그 두통 10배가 머리를 막 때려요. 아니 사실 저 드라마에서 임신을 많이 했었어가지고. 어떻게 연기했어요? 그게 어떤 건지 사실 모르고 한 거죠. 근데 아마 마음 편한 카페 끝나고 나서 드라마 오는 거는 진짜 현실 네. 완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진짜 왜 이렇게 들어가 또 쪼였지? 원래 막달까지 더 치잖아요, 그죠? 애가 커지니까 막달이 확 좀 재수 없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샤워하고 이 저의 몸을 보는 게 굉장히 막 뿌듯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뿌듯하시겠다 근데 실수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뭔지 알아. 어저께 그저께까지 딱 10kg가 쪘었는데 그럼 아침에 재니까 1kg가 또 쪘어요.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워요. 즐겨봐. 이 채널.